같은 모습. 관세음보살, 개구조기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스님께서는 신년에 이렇게 순금인가요? 순금 99.9%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신도님들이 다 십시일반에 법당도 지어줬고 고마우니까 감사의 뜻으로 중생들이 황금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황금을 종이떼기에다 발라서 이게 악염물, 이 악염물이 오래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순금으로 쓰시는 거네요. 금리사경이죠. 금리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복해구조, 그 다음에는 소원성취를 쓰겠습니다. 앞뒤를 맞춰가지고. 늘상 하시는 일이 아니라 신년에만 특별하게. 신년에 하고 시간 날 때는 이제 달마도를 무료 보시합니다. 달마도. 달마도를 무료로. 오문 육도를 제도하고 나쁜 번뇌를 다 쫓아내고 부처님 위신력으로 집집마다 다 코로나도 극복하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라고 소원성취를 쓰겠습니다. 소원성취. 이민년에는 대한민국이 청정해지고 국토가 아이고, 안락하기를 발원합니다. 언제 끌려나 끝나려나요? 때가 되면은 끝나겠지요. 우리가 깨우쳐야죠. 지금 청정법신이 몸살이 났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주 자체의 산화대지가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이 몸살이 나셔가지고, 중생들이 하도 욕망에, 숲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혀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사는 세상이니,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거는 한 사장을 드리겠습니다.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시라고 견성성불입니다.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라. 너의 착한 마음이 부처니라. 견성성불이 됐습니다. 금을 많이 발라드리겠습니다. 번쩍번쩍 도장을 찍으면 돼. 아니 스님, 그 이게 저기 저만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떡하죠? 아니 다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예. 금이 들어가서 아, 그래? 신도들한테 청통함에 오는 모든 신도들한테 나도 보시를 합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쓰시면서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세상이 정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견성성불 하시오. 아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종이를 주시오. 법당도 잘 지었는데 이제 오시는 분마다 즐거움을 드려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모셔지나요? 일정이 잡혔나요, 큰스님? 지금 내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거기 불모님들이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이 돼야 된답니다. 탱화는 2년 동안 그려야 된답니다. 면적이 넓고 커서 예.